미국인들을 비롯한 동서양 사람들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 중국인들까지도 설탕과 정제된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거나 조리된 과일과 채소를 덜 먹게 되고 우리 식단 대부분을 차지하던 단백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모링과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제드 파이 교수. 우리는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인도를 비롯한 아열대성 기후 국가에서 실험용 모링가 잎을 공급받는데요. 이곳은 모링가를 건조한 잎입니다. 이곳 연구실에서는 모링가 임상 실험을 위해 추출물을 직접 만듭니다. 모링가 잎 속 영양소의 손실을 취소하기 위해 동결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야 불순물 없이 순도가 높은 최상의 모링가 추출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출물을 직접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진행하는 과학적인 조사에서 표준화된 추출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을 위해 모링가 차를 만드는 중인데요. 모링가 차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동안 계속 마실 겁니다. 제드 교수도 매일 모링가 차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전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달면서 싸한 맛이 있어요. 모링가는 영양학적 측면이나 파이토케미컬 함유량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인기가 높아져 서양인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200여 가지 파이토케미컬을 비롯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까지 영양소가 풍부해 생명의 나무로 불리는 모링가. 모링가는 다른 녹색잎에 비해 단백질이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링가 잎이 지구상의 식물 중 가장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된 모링가 잎의 단백질 함유량은 30%에서 35%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전체 무게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 줌의 모링가 가루만으로 그 정도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돼서 열대지방에서는 이유식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모링가 잎 속에는 칼슘, 철분, 퀘르세틴과 단백질 등이 다른 식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도의학서 아유르베다에선 모링가가 300여 가지 질병을 치유했던 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모링가의 특별한 점은 파이토케미컬을 다량 함유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 잎속에는 파이토케미컬의 한 종류인 이소티어시안네이트라는 매우 중요한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연구팀에서 전해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링가가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암의 시작과 확산, 암세포가 퍼져가는 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